AI로 외국어 공부하기 두 번째 팟캐스트입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소리 녹음, 그러니까 소리로 글쓰기 한 것을 도열시키고, 그리고 소리 내용 중에서 퀘셔닝,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는 이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소리로 우리가 글을 쓰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타이핑해서 우리가 쓸수 있는 속도와 말로 해서 쓸수 있는 속도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말을 빠르게 했을 때 보통 우리가 1분에 말할 수 있는 단어 수가 뭐 200단어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대략 10단어 기준으로 20문장 정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말할 경우에는 10분 정도 되면은 대략 2에서 3페이지 정도의 내용, 컨텐츠를 말을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타이핑을 할 때는 물론 전문 타이프라이터라면은 좀더 빠르게 쓸수 있지만 보통은 생각하면서 타이핑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말로써 글을 쓴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로써 글을 쓸 때의 어떤 문제점은 말한 내용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쉽게 말하면 스포큰 랭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 한 이야기들이 글로 변환을 그대로 글로 입력이 됐을 때의 그 내용 자체는 문서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근데 이것을 AI를 활용해서 AI에게 말한 내용을 조율을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AI는 이 말한 내용을 문서화 작업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타가 있으면 오타를 바꿔주고, 내용에 맞게 어느 정도 글의 흐름에 맞게 해준다거나, 피리어드 마크가 없는 문장에 맞춤표를 찍어준다거나, 그 다음에 문단을 나누어준다거나 하는 조열 작업을 아주 훌륭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사실상 보통, 책을 만들어 본 사람, 또는 뭐 잡지를 만들어 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원고를 받아서 아니면은 초고를 써가지고 보통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는 교정 또는 교외를 보게 됩니다. 그 원고에는 틀린 오탈자가 있는지 내용 자체가 틀린 부분이 있나 없나를 갖다가 확인을 하고 그 확인한 걸 기준으로 해서 1차, 2차, 3차 교정 교외까지 봐서 완벽한 원고를 가지고서 컨텐츠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AI가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AI는 이러한 그 프로세싱,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어떤 그 프로세싱 또는 GPT, 제너레이팅 하는 그 생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로 이걸 잘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한 이야기만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 놓는 거하고 이 말하는 중간에 적절하게 그 주제와 내가 말한 주제와 비슷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적절하게 섞으면 AI가 이 질문 내용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교정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요구를 하게 되면 교열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내가 그 이야기한 것 중에 몇몇 핵심적인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까지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한 10분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그 10분 정도의 이야기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AI에게 교열과 답변을 요구했을 때 10분 정도의 말한 컨텐츠가
보통 두세 시간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한 컨텐츠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효율성이 있냐면 내가 매일 아침마다 10분 정도 아니면 20분 정도 시간을 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내용을 바꿔서 AI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얻고 그 컨텐츠를 리뷰하거나 체킹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상당히 많은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외국어 기준으로 AI로 외국어 공부하기 기준으로는 이런 컨텐츠를 베트남어로 내가 배우는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서 그걸 읽게 되고 그걸 학습하게 되면 상당한 부분의 그 어휘력과 그다음 문장 능력, 그다음에 표현력, 관련 주제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AI로 외국어 공부하기 할때 소리 내용과 그다음에 소리로 말로 글을 쓸때 적절한 질문을 같이 그 주제 속에 넣어주면 AI는 상당히 훌륭한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이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그 원하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 활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급 이상이면 아마 그 원하는 언어를 직접 얘기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 테고 중급 이상이 아닌 초급이다 그러면은 모국어나 아니면 제 세컨드 랭귀지 자신 있는 언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언어로 말하고 번역을 해서 그 결과물을 얻어내는 방식을 택하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AI를 이용해서 외국어 공부하기를 할수 있다. 오늘은 AI로 외국어 공부하기, 소리로 입력해서 AI를 활용해서 더 나은 콘텐츠를 뽑아내는 방법. 10분 투자, 3, 4시간의 정도의 콘텐츠, 투자의 정도의 콘텐츠를 뽑아내서 그걸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 두 번째 팟캐스트였습니다.